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통기타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마틴의 로드 시리즈를 구매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현재 인기가 많은 모델들이 바로 10번 모델과 11번 모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기타를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픽업을 쓸 일이 없는데 픽업 없이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은 없을까요? 하는 질문과 또 하나는 그 인기가 많다는 10번 모델들 중에서도 00010E 샤펠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것과 좀 다른 비교할 만한 그런 기타는 없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문의에 저희가 온전히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마틴의 로드 시리즈에는 모두 다 픽업이 달려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00010이 샤펠 모델은 단일 모델로만 나오던 기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이러한 문의에 대답할 수 있는 모델들이 통기타 이야기에 입고되었습니다. 바로 마틴의 00010 모델 그리고 00011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 기획된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한국의 소비자들과 마틴 공식 대리점들의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기획된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년여 전부터 마틴 본사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드디어 입고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마틴 기타 00010과 00011 11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모델이 가진 특징은 바로 00 바디에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샤펠로 만들어진 기타라는 점이고요. 또 이 두 모델은 픽업이 달려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더욱더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마틴의 올솔리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00010과 00011 이 두 모델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00010 모델은 바디 전체가 사틴 처리된 무광 기타라고 할 수 있고요. 11은 기존의 11 모델에서도 동일한 것처럼 상판이 글로스 처리된 탑글로스 모델이라는 점이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렸던 이러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상판이 시트카 스프루스로 만들어졌다는 건 기존의 전체 샤펠로 만들어졌던 모델보다 더욱더 시원하고 더욱 선명한 음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00010과 00011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의 소리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사틴 모델이 좀 더 자연스럽게 울리는 그러한 음색을 가졌다고 느껴졌고요. 00011 탑 글로스 모델이 좀 더 또렷한 음색을 갖고 있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한 픽업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타를 쓰시는 분들 중에 픽업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굳이 픽업 값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픽업이 없다는 건 결국은 내가 원하는 픽업을 장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미 기존에 픽업이 달려있으면 그걸 바꾸는 것도 비용이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개념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규격이나 사이즈가 안 맞는 픽업일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교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00010과 00011 이 두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미 픽업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픽업을 장착할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로 인해 더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타라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틴 기타 코리아 쪽에서 전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이번에 입고됐던 모든 모델들이
대리점으로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은 물량이 없다고 하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국내에 입고될 예정이라고는 하고요. 통기타 이야기에도 비교적 소량이 현재 입고되었습니다.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을 통해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